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다 파트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김근수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영상은 카오스 재단과 1분 과학이 함께 제작한 모든 것은 수다 그리고 기아를 지켜라 라는 영상입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1분 과학은 현재 유튜브 최고 인기 영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1분 과학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재범님께서 이 객석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예, 보여드린 기아를 지켜라 등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계신 정윤희 감독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 앞으로도 좋은 영상 제작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알찬 과학 영상은 유튜브에 검색어 카오스 재단을 입력하시면 역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이 모든 것의 수다의 마지막 강연이죠. 예,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할 수도 있는 이 수학을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참 무모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강연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도전이야말로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한 10강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께서 수학을 더욱 친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강연자 소개에 앞서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저와 포스텍 박성우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고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튜링이란 인물에 대한 환상, 즉 튜링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요즘 현대인들의 새로운 신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박성우 교수님께서 계산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3분 수학의 준비해 주셨으니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이광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보통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기 마련인데 바로 이번 카오스 강연의 마지막 강연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수학을 공부하셨지만 컴퓨터 과학자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전공을 선택하실 때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망한 이 직업이 될지 뭐 혹시 예측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이미 이제 컴퓨터가 많은 그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한 것 중에 그나마 수학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전공할까 대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수학은 뭐 한 19살쯤 모든 게임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 나이가 19살이었어가지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참 얘기 나왔던 컴퓨터 분야를 전공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우연히 운이 좋은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셨었어요. 컴퓨터 과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학부 때는 수학을 전공하던가 아니면 수학 비슷한 걸 해라. 그런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분이 전혀 다른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보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그 편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자연과학대학의 서울대학교 자연 1계열이 수학하고 계산 통계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계산이 컴퓨터 사이언스였어요. 그래서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Statistics. 그게 이제 한 그룹으로 이제 학생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거길 제가 지원하고 공부하고 뭐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교수님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러면 혹시 청정분들께서 네. 하나 정도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 글쎄요, 좀 약간 지금 그동안의 카우스 강의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 분야에서 다른 분야는 뭐 모르겠지만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원천 그 논문을 낸 그 사람이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로 매스컴에서는 대개 다 천재 그래요. 천재 컴퓨터를 디자인한 천재 수학자 튜링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영미권도 다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잘 보고 났더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원천의 어떤 그냥 중요한 널리지를 만들어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성과라는 게 반드시 하늘이 내준 뭐 내린 무슨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천재 천재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전달해주고 특히 제가 답답했던 건 이제 학생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재가 그런 훌륭한 걸 만들어냈구나. 어, 난 천재가 아니니까 딴 거 해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높아심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예, 정말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광근 교수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원천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그 우리 김 교수님이 소개해 준 대로 제 그 강의 제목은 저겁니다. 컴퓨터 과학의 원천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제가 저기 튜링의 1935년 이야기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 그 컴퓨터 과학의 원천 아이디어를 냈던 논문을 쓴 사람이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논문이 1936년에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1935년이라고 그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만든 도구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그냥 자동차, 의자, 마이크, 연필 만들지 만든 도구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도구랑은 굉장히 달라요. 저기 제가 컴퓨터랑 대비해서 인간이 인류가 그동안 만든 도구 중에 뭐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었는데 칼, 활, 바퀴, 뭐 고무밴드, 자동차, 냉장고 이거랑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는 냉장고 학과는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 학과는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요. 저 도구, 다른 도구들은요. 그 목적이 하나 딱 있습니다. 한 가지로밖에 쓰지 않아요. 칼은요. 자르거나 베는 데만 씁니다. 냉장고는 식히거나 얼리는 데만 쓰고요. 근데 컴퓨터는 만능이에요. 약간 제가 뻥을 쳐서 만능이라는 건 좀 뻥이죠. 컴퓨터 하나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이 다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 하나 갖고 동영상도 보시고 이메일도 읽으시고 그죠? 인터넷 서핑도 하시고 카톡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도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갖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른 도구랑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 그냥 지금까지 컴퓨터라는 거 흔히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 손에 있어가지고 써와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그 도구들과 비교하면 야 어떻게 그런 도구를 만들었을까라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다른 도구는요 칼이나 이런 그 쓰는 방법은요 그 팔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예,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요 사람들은 인류는. 근데 컴퓨터는요 아주 색다릅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 지혜를 통과한 어떤 글을 써요. 그래서 이 컴퓨터한테 내가 쓴 글대로 실행해줘.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라는 것도 어떤 글입니다. 소프트웨어죠. 그걸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글로 써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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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해주면 나는 딴 사람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쓰죠. 또 다른 걸 시키고 싶으면 또 이런 글을 써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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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좀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그렇게 글을 써서 컴퓨터한테 또 올려주고 그럼 컴퓨터는 그 거기에 있는 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그냥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다른 걸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컴퓨터는 마음의 도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화가가 여기 보면 이제
저 꼬마가 자기가 저 컴퓨터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자기가 마음으로 지혜를 통과하면서 어떤 글을 씁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글을 써서 컴퓨터에다가 올려요. 그럼 그 컴퓨터는 그 글 쓴 걸대로 그냥 실행해 가죠. 그래서 이런 글을 써서 올리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글을 써서 올리면 저런 글을 합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컴퓨터는 놀랍죠.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컴퓨터를 디자인한 그 청사진이 나온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튜링이라는 사람이 1936년에 쓴 논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비화, 탄생 비화라고 표현했는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아, 내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도구들은 그렇구나. 만들어봤자 한 가지밖에 안 해. 아우, 좋은 거 하나 만들고 싶어. 어떤 거?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선 나온 청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꼭지에 썼듯이 사실 20세기 수학의 커다란 좌절 그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거를 재확인하는데 동원된 소품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나옵니다. 네. 튜링 소년이 딴 걸 하려고 딴 거 하느라고 어떤 중 딴 것도요. 그 튜링 소년이 자기가 이제 제가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단한 걸 해야겠다는 것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남이 이미 해놓은 대단한 소식을 듣고선 그 내용을 배워요. 수업 시간에. 그러고 나서 저걸 왜 또 저렇게 했지? 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주대 있게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똑같은 걸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와중에 필요한 소품으로 나타나는 게 컴퓨터였어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이제 20세기 21세기 소위 말해서 정보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수학계의 좌절을 그냥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그 다비드 힐베르트라는 저분이 그 1928년도에 당대 제일 선두에 있는 수학자라고 합니다. 저분이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저 위에 수리명제 자동 판결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했는데 이 독일말로는 엔트샤우둥스 프로블럼이라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 이분이 수학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하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나게 머리 쓰고 뭐 할 거 없이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수학자들이 해가는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 어떤 걸 하면 어떻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부터 그 다음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해나가면서 새로운 그 theorem들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그 추론의 그 패턴들이라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한번 다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간단하게 모든 사실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자연수에 대한 단순 사실들입니다. 단순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first order라는 건데 하여튼 이건 전문 용어고요. 그냥 자연수에 대한 단순한 사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 그 국제수학자대회라고 해서 전 세계 수학자들이 이제 뭐 4년 만에 한 번인가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여가지고 하는 큰 미팅에서 나와가지고 포디엄에서 내 생각엔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능할 것 같다. 다비드 힐베르트가 그러는데 가능할 것 같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막 나서죠. 1928년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작업으로 되는 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기계적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놓고 막 돌리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돌리기만 하면 뭐
맛있는 짜장면이 나온다는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매 스텝마다 아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 힐베르트라는 분이 생각한 게 수학에서 참인 명제들이 야 저런 장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이 그거 힐베르트 선생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꿈 깨십시오. 라고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 제일 훌륭했다는 그 수학자가 깨갱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31살에 이 수학자 괴델이라는 분이 증명을 합니다.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사실을 만들 수 없다. 저기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수에 대한 단순 사실들만 정확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술술술술 만들어낸 기계 장치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제가 희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저 희소식은 무슨 왜 희소식이냐면 아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안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우리 직업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증명하고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막 했다가 완벽하게 증명이 돼버리니까 이 증명 소식이 이제 수학가에 퍼졌겠죠. 그 당시 1931년이니까 그 당시 뭐 그 모든 이런 과학기술의 그 메카는 유럽이었죠. 유럽의 온갖 대학에 이제 저 괴델이라는 사람이 저걸 증명했다는 게 다 퍼지죠. 소문이 퍼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맞는지 세미나 듣고 전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을 쫙 거치겠죠. 그래가지고선 당연히 그 당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도 어떤 한 분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 괴델의 저 프루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분이 야 이거 강의를 해야겠다. 학생들한테 강의해 줘야겠다. 그래서 강의를 엽니다. 그 강의에 아까 말씀드린 튜링이 23살 소년입니다. 갓 수학과를 졸업하고 뭐 할까 빈둥빈둥 되던 시절이에요. 졸업하고 뭐 할까 졸업은 했고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수학과를 졸업은 했고 뭐 할까 그런 강의가 열려서 듣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봤더니 대단하긴 한데 괴델이 5살 위입니다. 튜링보다 맞나요? 아니구나 8살이 어떻게 되나 하여튼 형이죠. 아 괴델 대단하다 유명해졌겠죠. 괴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증명했으니까 이 튜링 소년이 그 강의를 듣고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아 프루프가 저렇게 됐구나 오케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소년이 가만히 있어 보자 튜링 저 괴델 형님은 왜 저걸 저렇게 증명한 거야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라 그러면서 자기 그 스타일대로 똑같은 걸 증명을 해요. 수업을 듣고 나서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뭐 끄적끄적 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했죠. 그래가지고선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해주셨던 그분 이름이 막스 뉴만이라는 분인데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괴델이 증명했다는 거랑 똑같은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줘요. 그 막스 뉴만 교수가 그걸 보고선 야 너 똑같은 걸 뭘 또 다 했니 나가 있어 그러지 않고 그걸 보고선 야 너 아주 특이하게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똑같은 꼭대기로 갔는데 넌 이 길로 갔구나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리포트를 그 학회지에 런던 수리 Proceedings of London Mathematical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서브밋 내서 출판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기에 컴퓨터에 청사진이 슬쩍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 송기정 사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기정 우리 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금메달 딴 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8월 9일입니다. 앨런 튜링하고 동갑이에요. 뭐 동갑인 사람 전 세계에 너무 많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앨런 튜링이 그 논문을 낸 게 5월 28일 한 2개월 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놓은 이유는 가끔 학생들한테도 요거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똑같은 동년배가
아, 제주를 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건 그죠? 제대로 가르치는 시스템이 없었던 우리나라 시절에 그거에 비교해서 아, 이 알렌 튜링이 있었던 그 캠브리지는 얼마나 달랐나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의 증명적 소품에 등장해요. 이 컴퓨터 원천 설계도가 이 논문의 제목은요. 우리말로 하면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리명제 자동 판결 문제. 아까 그 힐베르트 선생님이 냈던 그 문제에 응용하면서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계산 가능한 수라는 게 저 계산 가능하다는 게 저 계산이라는 게 기계적인 거, 자동으로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런던 수리학회 그 학회지라 그래야 되나? 이거 번역이 프로시딩즈고요. 36년, 37년, 36년에 냈다가 조금 틀린 게 있어가지고 37년에 다시 수정한 게 이제 나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내용을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가겠습니다. 약간 벅찰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가면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튜링의 36년 논문이 이 소년이 뭘 한 거냐면 아까 그 힐베르트 아저씨가 힐베르트 교수님이 냈던 그 문제를 그게 불가능합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기계적으로 모든 참여명제를 만들 수 없다. 이거 증명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설득해 낸 거죠. 증명이라는 게 이제 설득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이걸 어떻게 튜링이 하냐면요. 제가 이 강의에서 괴델은 어떻게 증명했고 튜링은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드릴게요. 튜링이요. 저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증명할 게.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 튜링 소년이 기계적이 뭔지를 과감하게 정의해버려요. 넘버원. 기계적. 이게 기계적인 것 같아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요. 이게 기계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계적인 계산은 이 방식으로 다 돼요. 라고 설득을 해요. 내 정의가 괜찮죠? 그 얘기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봐요. 이게 기계적인 계산에 기계적인 게 이게 다겠죠? 이거 갖고 근데 그 두 번째 이거 갖고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계적이란 이 사람이 야 내가 생각한 다음에 네 가지 부품들만 갖고 기계를 만들어서 요거 갖고 돌릴 수 있으면 그게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되게 복잡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위에 이걸 테이프라 그럽니다. 그 무한히 많이 칸이 쫙 맘대로 쓸 수 있는 테이프예요. 테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어떤 기계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지금 나는 B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테이프에 있는 거를 읽고 쓰는 뭐 그런 장치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요 표가 제일 복잡한데 이거는 어떤 튜링 기계 한 예입니다. 부품 4개 갖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규칙표예요. 그래서 규칙표가 사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다섯 개의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튜링이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거만 갖고 요런 네 개 부품, 테이프, 상태, 기계 상태 ABC가 있죠. 그다음에 테이프에 쓰는 심볼, 그런 심볼들 박스, 테이프 박스, 그다음에 규칙표 박스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저 장치 그런 거 갖고선 주섬주섬 모아서 나는 가만히 있어보자 더하기 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그래? 그러면 그 부품 갖고 어떻게 꾸미면 더하기 하는 기계가 나오겠다 어떻게 꾸민다는 게 뭐냐면 아 테이프에다가는 무슨 심볼을 쓰게 하고 기계의 상태는 어떤 게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